오늘은 사기암도 사라지는 기적의 식사 8원칙 중에서 7번째 원칙과 8번째 원칙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6번째 원칙까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그 식사, 여러분들의 밥상이 이 원칙들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어 간다면은 분명히 암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고 도서는요, 암이 사라지는 식사 성공의 비결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이 썼고, 이분은 이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입니다. 수술한 암 환자의 5년 성공률이 52%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연구에 매진을 했고, 그 결과 나온 결과물이 바로 암 식사요법입니다. 이 암 식사요법은 단순히 연구에 그친 게 아니에요. 시자와 히로시라는 공동 저자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직 반도체 회사 대표였어요. 2009년에 1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시한부 위암 선고를 받아요. 말기 암이었죠. 근데 이분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고 다카오 박사의 식사요법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기암이 모두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 식사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인 7번째와 8번째 시간입니다. 원칙 7.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섭취하라. 이제 원칙 2에서 두 번째 원칙에서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지 마라. 아니 심지어 아예 먹지 않는 것이 좋다. 뭐 이 정도까지 얘기를 거의 했는데, 전체적으로 식물성 지방도 지나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위험을 높이는 비만을 초래하게 되고요. 또 거기다가 암을 유발하는 지방산의 산화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자체는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 암세포들이 더 활동할 수 있게 나쁜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리 시에는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기름들은 열에 안정적이며 쉽게 산화하지 않는 식물성 기름입니다. 지방산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이런 기름을 쓴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중 하나를 조금만,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사용하셔야 되고,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유를 선택해서 먹으셔야 됩니다. 기름은 소량으로 구입해서 냉암소에 보관해서 산화를 방지해야 되고요. 종류와 관계없이 오래된 기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름 한번 쓰고 나면 아까워서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식물성 기름을 굳힌 거예요. 이 기름들은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린이나 쇼트닝은 섭취하지 않는다. 이런 기름들은 특히 이제 가공식품에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주의해서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8번째 원칙은 자연수 섭취입니다. 암 식사요법에서는 채소 주스를 대량으로 마시기 때문에 물을 덜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약 60%를 차지하는 수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수돗물에는 위생을 유지할 목적으로 염소가 첨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염소는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늘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은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도 염소를 사용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일본에서 쓴 거기 때문에 일본의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조리에 사용하는 물까지는 어렵다 해도 적어도 맛있는 물만큼은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용수나 하천물을 손쉽게 얻을 수가 없다 이러면은 페트병에 든 자연수를 구입하도록 합니다. 아마 이 책을 쓸 때 아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슈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페트병을 얘기한 것 같고, 요즘에 그 페트병도 그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많죠. 뭐 종이컵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페트 이런 거에서 플라스틱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원경이라는 그암 전문의 영상 진단을 하시는 그분을 인터뷰했을 때 그분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세 플라스틱 논란에 대해서 일단 확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발암 물질이다 혹은 우리 몸에서 암을 일으킨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어디까지 연구가 됐냐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 실험용 생쥐 있잖아요. 그 흰색 쥐 거기에 주입했을 때 암이 발병하는 거는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도 뭐 아직 뭐 인류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는 뭐 밝혀진 건 없어요. 증명된 건 없습니다만 생쥐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아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이 페트병에 든 자연수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유리잔이나 아니면은 뭐 텀블러 뭐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연수 구입이 여의치 않을 때는 차선책으로 활성탄을 사용한 고성능 정수기를 이용해 여과된 물을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차나 커피를 탈 때도 가급적 자연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이나 차 등의 섭취는 최소 과일 주스를 먹는 것에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마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채소 과일을 먹는 게그 안에 수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은 이 과일 주스 먹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2리터 정도씩 먹으라고 얘기했죠. 그 선에서 섭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식사 8원칙과 별개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게 바로 금주입니다. 흡연하지 말고 술 먹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담배는 발암 덩어리입니다. 동맥경화, 심장병,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알코올 음료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적당량의 술은 먹어도 좋다, 혹은 몸에 좋다, 뭐 이런 얘기나 기사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암 환자에게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 벽을 헐게 할 뿐만 아니라 식사 등에 포함된 발암 물질의 체내 흡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조리나 드레싱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 기름 중 하나를 다량이 아니라 소량 사용하시는 거고요. 생으로 섭취하는 기름은 차조기유, 들기름, 아마인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수돗물보다는 자연수를 섭취하시고 당연히 금연금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암이 사라지는 식사 8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식사법대로 한번 식사를 바꾸셔가지고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은 암세포를 좀 이제 괴롭히고 없애는 이런 식사를 해보시고 나는 아직 암 환자가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은 아마 건강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원칙 소개해 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렇게 식사 바꿔가면서 건강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